Get out of your head, young one. Don't let the fear consume you. Wander as far as you wanna go and use that light to follow through. 안녕하세요. 해피러너 올레입니다. 저는 현재 422일 동안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의지가 대단하네요 라는 댓글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만 되면 이번엔 꼭 영어 공부를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몇 달 못 가서 포기하고를 벌써 20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달리기를 매일 1년 넘게 하고 있는지 저도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계획한 걸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든 영어 공부든 운동이든 꼭 필요한 한 가지. 이것만 지키면 성공 가능성 100%. 여러분, 박경식 씨 기억하시나요? 전 170cm에 110kg 나가고 있습니다. 마라니 TV를 보면서 정말 제대로 한번 달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 살들을 꼭 날려버리고 싶습니다. 네, 100일 동안 열심히 걷고 달려봐서 마라니 TV에서 좋은 결과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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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일 동안 걷고 달리기를 통해 다이어트를 성공시켜보겠다던 경식 씨. 그날로부터 1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저기 있다. 경식아! 오! 오! 해피러너 올레! 그런데 그의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겨울. 오늘 저는 처음 30일 동안 1시간씩 매일 1시간씩 걷는 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일차, 오늘은 3일차, 8일째, 오늘 9일째입니다. 19일째 걷고 있습니다. 드디어 30일째 하루에 1시간 걷는 게 이렇게 큰 힘든 건 아닌데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한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되게 힘든 순간들이 많았는데 이 1시간이 오히려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일 매일 걷기도 멋지게 성공하면서 자신감을 가졌던 경식 씨. 이후 회사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결심했는데요. 아쉽게도 자전거를 타다가 허리 부상을 입어서 입원과 함께 운동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허리 부상이 조금 나아진 뒤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요? 저기 있다. 경식아! 자, 공개합니다. 너! 경식아! 왜 그대로야? 왜 그대로야? 제시했죠. 아니, 덧친 것 같은데? 덧치진 않았는데, 이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이제 복귀된 느낌. 아이고. 너 이번 몇 번째지? 다이어트 도전 한 25번 됐나? 25번? 평생을 다이어트를 했으니까. 아이고. 가자. 쉽지 않았어요. 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 야, 그래도 뒤에서 보니까 멋있더라. 앉아있어 봐. 바다를 쫙 바라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되게 멋있었는데. 그리고 뭔가 빠져 보였어. 좀 날씬해 보였어. 아, 웃어서 미안해. 힘들 텐데. 해피러너 올레. 근데 이번에 잘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 결국은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게 아닌가. 100일 동안 뭐 매일 운동을 하고 한 20kg 정도 빼는 걸 목표로 했었거든요. 10며칠 정도는 사실 잘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몸이 좀 지치고 뭐 회사가 안 좋고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오늘만 쉬자 뭐 이랬던 게 25번째. 대단하다 그것도. 결국에는 뭐 먹는 걸 못 참는 게 아닌가. 제가 술도 좋아하고 사실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아, 또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잔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형이 볼 땐 진짜 너 대단한 것 같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는데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실패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사실 마라니 TV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셨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럴 용기도 없었으면 사실 처음부터 찍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언젠간 성공해서 그 모습을 또 마라이TV에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죄송하지만 다시 도전할 거다. 26번째? 100번이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맞아. 참 낙천적이에요. 네, 이래서 경식을 좋아해. 많이들 힘들어 하실 거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야, 그지?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거. 그리고 사실 좀 비겁한 변명같이 들릴 수 있지만, 실패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날씨가 좋네요. 자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먹어도 되는 거지? 오늘까지만 먹어. 댓글을 보면 굉장히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엄청 의지 박약인 걸 내가 알아. 근데 어떻게 내가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지? 그냥 여기에는 목표가 없었던 것 같아. 달리기는 그냥 내 옆에 동반자, 가자. 그리고 뭔가 목표를 두진 않았어. 1년 달리기 이거 생각도 안 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일이 됐어. 되고 나니까 이게 뭔가 가치 있어 보이는 거더라고. 그래서 목표가 아니라 삶같이 느낄 수 있는 패턴 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최근에 시스템화 한 게,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 팔굽혀펴기를 10개를 한다. 1시간에 한 번씩 타이머를 맞추고 일을 해. 1시간 땡 울리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쿼트를 10개씩 해. 화장실에서 나오면 그 화장실 문 앞을 내가 나올 때는 항상 팔굽혀펴기를 한다. 알람이 울리면 나는 스쿼트를 한다. 이 어떤 시스템. 알람이 울리면 옷을 입고 달리러 나간다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저를 꾸준히 달리도록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한 목표? 어떤 거를 정하기보다는 매일 30분. 30분 동안 걷든지, 홈트를 하든지, 뛰든지, 그런 상관없이 일단 30분을 어떻게든 뭘 하겠다. SNS에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한 것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너 성공할 거라고 믿어. 군대 때는 또 30kg? 38kg. 38kg.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심지어 그냥 지금 내 경식이만으로도 충분히 좋고. 근데 이제 네가 건강을 위해서 빼고 싶어 하니까 응원하는 거지.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 도전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30분 이상 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할게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두 번 10회는 이제 네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